구독자 102만 인기 유튜버 겸 스트리머 괴물지가 12살 차이의 띠동갑 스트리머에게 적나라한 욕설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95년생인 괴물지는 유튜브와 트위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중독성 있는 말투와 입담으로 인기를 끌며 약 10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괴물지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괴물지는 자신과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 스트리머 철면수심과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앞두고 스크림, 즉 연습 경기를 가졌었죠. 그런데 괴물지는 이날 철면수심과의 경기에서 3번 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지는 게임 내 채팅을 통해 땡땡이라는 욕설을 남기고 퇴장했죠. 해당 욕설은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되었고, 이를 본 철면수심은 땡땡? 이라며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고, 이에 채팅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괴물지는 게임 내 귓속말 기능을 통해 철면수심에게 죄송하다, 너무 화가 났다, 참을 수가 없었다, 더 연습하겠다, 혼잣말이었다, 형님에게 많이 배웠다라는 글을 보내며 사과했죠. 이에 철면수심은 순간 당황했다라며 그럴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가 원래 그런 게임이다라며 괴물지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가 만약 땡땡이라고 한 다음에도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분 좋냐? 라고 했다면 저도 화가 났을 것 같다라며 순간적으로 욕하는 건 괜찮다, 아니 어리지 않나? 전 아예 때 승리욕도 있고 그런 거다, 나도 그랬다라며 대인부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괴물지의 방송 중 욕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괴물지는 지난해 11월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플레이어에게 땡땡 어머님 왜 피임을 안 하셨어요? 라며 강도 높은 패드리블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있었기에 잦은 말실수에 네티즌들은 한 번은 실수라지만 실수가 잦아지면 뭐다? 아가리로 흥한 자 아가리로 망한다, 괴물지야 분노조절 장애 좀 고쳐라, 너 그러다 100만 아래로 구독자 내려간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